안 해도 되고. 이거 아무도 안 들어오네. 좀 이따 이제 알람 또 봐주네. 일단 켜고 있어. 이거 안 켜도 되겠네. 이쪽이 짱구래 갔대. 편의점입니다. 120이야? 한번 잡고 오자. 한 바퀴 쫙 둘러서 보여드릴게요. 2억 5천 하면 돼. 2억 5천. 아니, 차라리 집 있으면 선강에도 편하고. 그래도 아예 붙여 시키는 거 같은데. 돈 만들어도 되니까. 네, 이 차는 크레인 없어요. 잭리프트예요, 잭리프트. 어머리 위에 5톤 올려주세요, 5톤. 네, 지금은 붐넥은 없어요. 저거 안에 삐뺄때 볼트 박아가지고 당기려고 하는 거. 잡아 당기고 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그거 자꾸 거기다 붓을 아니, 이게 우리는 니뿔이 아니고 삐뺄때 손이 안 들어가니까. 여분이 이 짱구래 같은 편이. 손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볼트 박아가지고 빼고 넣고 하는 거. 맞아요. 별 방법이 없어. 아니, 이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? 아니, 이것도 용접도 봐봐. 제 진작 처음 이렇게 만들었어. 아, 니꼬로 구멍을 내서 막아놨네. 근데 여기 구이스 둘때 이 상태도 구이스 구멍 바닥에 구이스 들어가세요. 그리고 요거를 구이스 구멍 넣어봐. 300mm 조금만 빼봐요. 손. 조금만 300mm 정도 빠지게. 그럼 여기다가 MC가 욕 들어와야 되잖아요. 네. 그때 여기다 좀 우리 애가 발라봐요. 아, 정말. 그러니까 이 상태로 오면 불
거기다 두 개다 두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그냥 위에 허공에다 두는 거라고. 그러니까 한 300명만 빼갖고. 예, 볼보 오라이카는 지동호세 다 하고 하면 한 5억 정도 돼요. 여기다 주면 돈 두 개 MC가 바로 못 가야죠. 아니, 바닥에 떨어져. 이거 1번, 2번, 이거 맨 첫 번째 있는 이거는 뭐예요? 이거. 이거 보통 민권 보통 이거. 민지. 민지. 그거 한번 눌러봐요. 서포터 아, 올라가지. 아, 서포터 올라가. 아, 그래서 민목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, 약간. 4,500이 안 될 것 같은데. 전체 높이가 4,500. 4,500? 그러니까, 지면에서. 네, 세차입니다, 세차. 지금 짱구 사장님이 차 본다고 정신 없습니다. 정신 없어. 아니, 근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완전 간다. 아, 이번에 차값 2억 5천, 2억 5천. 아, 그래서 저것보다 많이 안 높다. 아래 위는 CP 컴퍼니인데 신발 루이비통인데 파란색 안 어울리나 안 어울리. 패션이 엉망이야, 패션이. 아니, 웨이트가 너무 많아. 웨이트가 너무 많아. 예, 요 부장님도 계시죠? 이사님하고. 아니, 원래는 가이드도 해가지고 그 말을 했더니 무조건 제가 그때 하나 거기 없어서 안 된다고. 아, 아니. 아니 진짜 웨이트가 딱 나는데. 야, 못 올라가요. 중량이 많이 나가니까 막 팡팡 치네. 아니야, 이거 동신장에 대한 거는 풋선장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좀 그런데 이거를 치다가 그것까지는 안 돼. 저 원래 이렇게 치다가 수분까지 넣고 넣었다니까. 아, 웨이트입니다, 웨이트. 이 차는 크레인은 없고 견인만 가능한 차량이고 견인하는데 좀 특화된 차량입니다. 분할은 안 되고 견인만 가능. 웨이트 웨이트. 견인 시에 앞으로 밀면 앞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거. 아, 웨이트 너무 많이 넣는데. 마음에 든다고.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웨이터는 5톤입니다, 5톤.
웨이트 5톤, 5톤. 공차가 몇 톤이야 이거? 공차 24톤. 공차 24톤 맞죠? 공차 20. 예? 5톤 달 때. 예. 이거 안에 손이 안 들어가. 이 안에 안 내가 여기 다음 차는 이거만 터질 건데 이거는 이거 들어가야 돼. 그거 생각을 못했어. 작업등. 응. 작업등 한번 봐요. 또 왼쪽 컵 하나 잡아봐요. 280화면 272명인데 좋아요는 5만 3개밖에 없네.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좋아요 256명인데 좋아요를 60만개 이제 누른데. 아, 바꾸는 건 아니고, 새로 또 하나, 증차한 겁니다, 증차. 이 차량에 대해서 소개하자면, 액시언트 차량 520 수동 차량입니다, 수동 차량. 지역 특성상 오토보다는 수동이 좀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, 제이크 브레이크가 빠져있는 리타드만 장착되어 있는 액시언트 520마력 수동 차량입니다. ZF 16단. 내려가려니까 참 큰일인데, 이거. 돼지 삼형제 꿀꿀꿀. 고산은 안 지낼랍니다, 그냥. 뭐, 이때까지 차를 많이 사서. 실내 이거 볼 건 없는데.
지갑 볼. 그 실내는 뭐 별 거 없습니다. 이게 그냥 액시언트. 저도 이게 액시언트는 처음이라서 수동 차량인데 기어 넣는 방법도 모르고 이게. 볼보보다는 20cm가 짧습니다. 이건 축간 거리가 7430이고 볼보가 7530입니다. 근데 그 수동 기어 넣는 방법을 모르는데 이거 큰일이네. 군대에서 이제 견인해 가는 거는 중량은 관계 없습니다. 100톤도 끌고 갈 수 있습니다. 공차는 아마 24톤에서 25톤 정도 나갈 겁니다. 아, 볼보 처분하면 저 굶어 죽습니다. 대형 레카 면허는 필요 없고, 레카 면허만 소지를 한다면, 1톤부터 60톤까지 레카 트럭은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. 아니, 297명이 보는데 좋아요가 128개밖에 안 돼요, 왜. 좋아요 좀 눌러달라니까. 오늘은 사고 영상도 아니고, 자동차 차 리뷰하는데, 레카 차. 영상을 제가 자주 못 올리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자주 올리고는 싶은데 이게 안 좋은 일로다가 맨날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솔직히 좀 눈치도 보이고 이제는 그 화물차 하시는 분들 저 때문에 욕을 하도 많이 얻어먹어서 아닌데 어제 제가 올렸는데 볼보는 부가세 빼고 4억 4천만 원입니다. 4억 4천만 원 부가세 빼고 23톤 나가? 아 공차 중량 23톤이에요. 아 공차 중량이 23톤 적재 정량이 합쳐지면은 차량 총 중량이 27톤 560. 최대 적재량이 4톤 샀고. 과실이 너무 안 좋다, 역시. 과실이 아직도 안 좋은가요? 죄송합니다. 제가 실망은 처음이라서 화질이 많이 안 좋구나. 화질 비 오네. 와이파이가 잡혔나? 아닌데 5G인데. 아, 이 차량은 이 차량 얼마 안 합니다. 이 2억 5천인가? 볼보가 4억 4천이고, 이 차는 이 2억 5천만 원인가? 2억 6천인가? 지금 키가 넘는 게 이게 지금 큰일인데. 노브스는 그거는 뭐 매입하다 안 합니다. 그 뭐 1억 4천만 원인가 1억 5천만 원인가. 화질이 계속 안 좋단다. 이거 근데 PTO 어디서 넣고 어디에서 빼는 거예요? PTO 그림. 저쪽 옆에 보게 되면 PTO 그림 있잖아. 그렇지 말고.
잠깐만, 이 들고 있어봐. 준영아, 이게 차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야. 화질 좀 괜찮나? 아니, 안 좋지? 네, 맞아요. 제 대포 16단. 실시간 방송이 처음이라서 화질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네요. 짱구 사장님 큰일 났다. 지금 차 기어를 못 넣을 수. 이거 지금 방송이 처음이라서 화질 조절을 하는 방법을 모르신답니다. 이거. 야. 야, 형 후진을 할 줄 아네요. 후진해서 가면 되겠네. 김해까지. 형님, 우리 잘 아시는 분들하고. 야, 요 짱구상 운전 강의 들어가고 싶다 지금. 저 레카 경영이 몇 년이신데 지금 스택으로 운전하실지 몰라가 지금 어? 큰일이다 큰일이야 엉망이야. 이게 차가 기어가 반단도 있고 하이로우가 다 있어가지고 틀려요. 화물차 타시는 분들은 잘 탈 줄 아는데 처음 타보시는 분은 헷갈리지. 예, 차 스틱이 스틱. 예, 요 짱구 사장님도 제 대포 16단 스틱 처음 타셔가지고 지금 강의 듣고 있습니다. 강의. 예, ZF입니다. ZF. 저 계속 채팅 읽어주세요 하네. 어떨또. 예, 볼보 차고 이제 있어요. 비행기 타고 오면 되는데. 예, 차 전체적으로 한번 싹 둘러 보여드릴게요. 예, 지금 총 볼보 한 대, 노브스 한 대, 지금 이제 액시던트 한 대도 추가, 총 세 대.
자, 지금 안에서 기아 변속하는 거 강의 듣고 오신다 지금. 아, 요 화질. 아니요, 지금 요 화질이 짱구 상임이 실시간 이거 방송을 처음 하셔갖고 화질 조절을 할 줄 모른답니다. 요 화면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요 짱구 상임 상태가 지금 안 좋으셔가지고. 야, 이거 사람들 처음부터 화질이 계속 안 좋다는데. 그러면 제가 나가면서 다시 켜겠습니다.